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씨인데 5분 만에 철학 개념 하나. 30번째 시간 주제는 니체의 계보학입니다. 니체의 계보. 이 계보라는 이 개념에서 미셸 푸코는 자기의 고고학 에피스테메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이 니체는 포스트 모던의 아버지로서 대부분의 오늘날 프랑스 철학을 하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의 계보, 계보라는 이 개념, 게네알로기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계보, 계보가 뭡니까 여러분? 계보. 계보는 어떤 그 아버지가 있고 조상이 있겠죠. 그런데 모든 역사는 지금 눈가리에 보이는 지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형성된 역사는 다 있겠죠. 그 역사가 문화적으로 보이는 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은 역사의 근원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목적은 완전히 천지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계보학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 모든 역사, 빌딩을 하나 만들어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수고가 들어가 있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제도의 역사는 철저한 억압의 역사였고, 이 억압이 어떤 방식으로 숨겨져 있는지를 파헤쳐 들어가는 것이 계보학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라 그러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시다. 도덕. 도덕은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 도덕의 역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미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덕은 철저히 억압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도덕이 어떤 근원을 갖고 있고 어떤 근원에서 이것이 나왔는지를 파헤쳐 보면 그 도덕의 역사에는 폭력과 억압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아름답게 찬송을 부르고 오만 것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역사의 출발점은 잔인함과 그 다음에 어떤 폭력과 억압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도덕은 결코 투겐트, 미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최초에는 귀족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좋음과 나쁨의 구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피지배 계급에게 나쁜 것은 저런 것이야, 좋은 것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문화의 좋음과 나쁨이 형성되었다면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성과 악의 개념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의 역사인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가 이 가치,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좋음의 가치를 악의 가치로 뒤집었고, 선은 약한 것, 그 다음에 힘없는 것,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이런 것들을 예수는 선의 위치로 뒤집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서구 사회에서의 침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그 그리스의 그 귀족 문화의 좋음을 전도시키는 방식이었다는 것. 이러한 민중의 어떤 그러한 예수의 가치를 출발점으로 해서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면서 역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선의 가치를 그리스의 어떤 그 문화를 전복시키는 그러한
두 개의 어떤 큰 사건으로 보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도덕은 투쟁과 억압과 그 다음에 지배와 그 다음에 지배를 당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힘의 투쟁에 의해서 성립됐다라고 하는 것, 이 도덕의 계보학 기원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는지를 보면은 지금의 모습의 도덕은 철저히 가명과 그 다음에 위장으로 덮여져 있다는 것. 니체의 계보학은 이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억압의 역사를 폭로하고 파헤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계보학이에요. 제 3논문에 보면은 또 하나를 재미있는 걸 언급하는데,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장치로서 그리스도교의 핵심부에는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학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뉴욕이라든지 엄청나게 큰 도시, 눈에 보이는 역사가 다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엄청난 억압의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계보학, 계보라고 하는 것은 니체한테서 역사는 연속성이 아니라 단절의 역사였고, 그 근원을 들어가서 살펴볼 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각 시대마다의 어떤 억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그러한 불연속성의 역사관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푸코는 자기의 고고학으로 가지고 가서 새롭게 자기의 철학을 형성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번째는 니체의 계보였습니다. 계보의 개념, 정말 중요하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